성인 남성의 50%가 입냄새가 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성인 남성 두 명 중에 한 명이 입냄새가 나는 거죠.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선행연구 논문에 발표한 내용인데요. 환자들 입냄새가 좀 더 많이 나잖아요. 이 타액을 채취를 했어요. 그리고 증류수에 피톤치드를 혼합한 이후에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황화합물, 냄새를 유발하는 이 성분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. 그래서 소나무 정류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나 뭐 가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죠. 입냄새를 제거하는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한국 노인들은요, 이 황화합물이 많은 알긴살이 함유된 마늘, 양파, 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. 사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, 우리가.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황화합물이 입안에 껴있잖아요. 그럼 이것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. 이때 소나무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은 이 입냄새를 제거해요. 가글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. 입냄새의 원인인 황화합물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요. 따뜻한 물 50ml 정도에 소나무 입추출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을 하거나 사용하시는 치약을 짜서 그 위에 이 소나무 잎에 추출된 에센셜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질을 3분 정도 하신 다음에 37도 이상의 딱 따뜻한 물로 세 번만 헹궈내시잖아요. 그러면 냄새를 일으키는 황화합물이 거의 제거가 돼요. 아마 그 개운함을 경험하시면 놀라게 되실걸요.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한 것은 향말려 카페에서 질문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래 댓글에 향말려 카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.